Story do Gomes.최근에 사전 점검 서비스를 오픈했는데요. 문의가 많은데 어떤 부분을 이제 도움을 드리는 것인지 좀 확인 요청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최근에 뭐 사전 점검 서비스를 수행했던 사례 몇 가지를 한번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크게 이제 투자 수익성 분석과 법률 리스크 등을 확인해드리는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최근 제가 이제 그 사전 점검 서비스 관련해서 수행했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분은 이제 다세대를 한 동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빌라죠. 근데 이곳에 이제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오셨어요.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공재개발부터 뭐 신통기에 모아타운 굉장히 이제 종류가 많죠. 근데 보통 어떤 사업으로 진행되는지 여부 자체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 이제 이게 근데 어떤 사업으로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권리 산정 기준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분양 자격도 다 달라지게 되거든요. 사례자분처럼 한 구역에 여러 채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이제 재개발로 인해서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제 사전 점검 서비스를 통해서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안내를 해드렸는데, 재개발 구역에 있는 이제 매물의 종류나 뭐 규모에 따라서 이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미리 쪼개는 게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쪼개는 게 좋은지, 그리고 아니면은 팔고 재투자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또 이제 분양 신청이나 현금 청산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감정평가나 뭐 이런 것들 받을 때 가치를 좀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죠. 보통 이제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대체로 이제 마음이 너무 편해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후에 뭐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뭐 점검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몇만 원짜리 물건 사실 때는 굉장히 많이 따져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전재산에 가까운 몇 억 또는 몇십억짜리 건물 뭐 이런 것들 관리하실 때는 좀 주먹구구로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기름값 같은 것들은 엄청 따지시면서 막상 뭐 이런 그 것들은 미리 대비를 하지 않으셔서 큰 돈을 좀 손해를 보시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 점검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한 재건축 구역의 상가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이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 점검 서비스를 신청을 해주시거나,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입주권이 나오는 물건인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 하셔서 사전 점검 서비스를 수행했던 사례인데, 뭐 이때 이제 생각보다 위험한 물건들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무허가 건물이나 뭐 도로처럼 좀 까다로운 사례들도 많은데, 근데 이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물건들은 뭐 사전 점검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싼 값에 좋은 물건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간혹 지금은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데 일부 컨설팅을 통해서 또 입주권이 나오는 물건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사전 점검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필요한 뭐 법적 절차나 뭐 이런 것들을 밟으시면 그 부분까지 저희가 별도 수수료로 또 대행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인데 조합에서 이제 단독으로 입주권을 주지 않는 물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소송 통해서 단독으로 조합원 자격을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컨설팅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단독 분양 자격까지 결국에 인정받았던 뭐 이런 사례들도 만들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빌딩 같은 것들 매수하실 때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법적 리스크나 투자 가치나 뭐 이런 것들을 사전 점검 서비스에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세보다 뭐 싸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 빌딩이 이제 빌딩에 숨어있는 뭐 법적 리스크라던가 뭐 거래 수요 그리고 활용 방안 뭐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리스크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빌딩 가격이 시세보다 싸게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그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시해 드리는 것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기존의 건물을 가지고 계신 경우 뭐 이런 경우에도 그 건물이 위치한 지역이나 뭐 상황에 맞춰서 신축이나 리모델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건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뭐 제시를 해드릴 수도 있고, 또 이제 상가 MD 구성 뭐 이런 것들도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건물 공사나 뭐 임대인 관리 부분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법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한 번에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불필요한 분쟁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건물 한번 지어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텐데요. 이게 건물까지 안 지어보시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만 하더라도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는 분을 찾아가서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이런 리스크 자체를 좀 제거해드리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사전 점검 서비스를 통해서 뭐 투자 가치나 법률 리스크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이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뭐 많게는 수십억 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사전 점검 서비스만 또 저희가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구체적인 절차가 필요하면 이걸 뭐 대행해 드리거나 컨설팅을 해 드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연속성 있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사전 점검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비용과 절차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